개인적인 소회인데요.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괜찮은 토론자였어요.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에게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적 자극을 주는 분이셨어요. 그 사법 시험을 안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되게 괜찮은 연구자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. 그런 분이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,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매 순간 아쉬웠어요. 안 계셔서 아쉽지 않을 때가 거의 하루도 없었다. 저 개인적인 소회입니다. 이렇게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.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들어줬으면 뭐라고 반응을 하셨을까? 굉장히 궁금해서 생각해 보거든요. 어떨 때는 이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도 있고, 어떨 때는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지만, 저한테 만날 때마다 상당히 괜찮은 지적 자극을 주셨던 분이 안 계셔서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많이 아쉬워요. 지금도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셨으면 되게 재밌을 텐데. 그런 예, 제가 며칠 전에 대화의 기억에 나왔는데 그런 프로도 좀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도 좀 하셨을 것 같고. 네, 그런 점들이 아쉽죠. 그냥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사람들과 정서적인 지적인 교류를 이렇게 하셨더라 하면 그것도 아주 괜찮지 않았을까,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.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좀 마음이 그러네요. 예. 아, 돌아가시기 전 상황이요? 예. 그때로 돌아가기 싫죠? 예, 그때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전 이맘때 검찰 조사를 받고 오셔서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 그 불기소도 안 하고 아무 결정도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서 인격적 모욕을 주던 시점이에요. 그때 이때가 제가 소위 독대 마지막으로 저 혼자서 찾아뵙던 날이 4월 19일이었어요. 그때 여러 가지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간 거여서 되게 한 3시간 동안 많이 웃으시게 해드렸어요. 여사님하고 같이 셋이서 앉아가지고. 만약 10년 전으로 간다면 가기 싫지만 예, 지금이 그때라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가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살아오면서 함께 겪었던 행복했던 순간, 즐거웠던 상황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잠시라도 웃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죠, 다시. 근데 이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, 생각하기에 생각해도 좀 힘들어요. 예. 힘들긴 한데 만약 그렇다면 예, 그때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예, 만들어드리고 싶죠. 제가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예, 10주기에 불을 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발랄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쁘네요. 그런 질문을 다음 기자간담회 때는 그런 질문은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